어? 뭐죠? 어? 어? 살이 계속 늘어나네요. 어휴, 또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어? 현재 52살 우공주 엄마 안인숙입니다. 딸 다섯인데요. 초, 중, 고, 대, 직 다 있습니다. 네, 원래는 셋째까지는 아들을 낳으려고 욕심을 냈다가 다섯까지 낳게 됐습니다. 다섯째까지 낳고 나서 몸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걸 느꼈는데 여성이면 다 오는 갱년기 우울증이 진짜 엄청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잘 안 나가려고 했어요. 집안일은 특히 더 하기 싫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주 한 4, 5회 됐을 것 같아요. 다양한 거를 시켜 먹었죠. 치킨, 피자, 뭐 햄버거. 맵고 짜고 자극적이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기 전보다 한 15kg 정도 살이 확 찌더라고요. 아이고, 저 자극적인 음식들만 계속 시켜 먹으면 살도 찌고 몸에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머, 어머, 어머. 제 몸도 되게 많이 안 좋아서 계단이 6개가 있는데 올라가면서 그게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리에 느림도 없고 체력이 너무 밑바닥이구나. 내가 이깟 계단 6개를 울면서 올라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네. 오. 좋아요. 와. 야, 저 자세가요. 예. 하루 이틀에서 나오는 자세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 너무 멋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운동 시작하고 집안 치우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근육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와. 엄마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어, 우리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 먹을까 하고. 괜찮아? 좋아요. 그때 갱년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엄마가 뭘 안 해주니까 애들이 배달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지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간단한 걸 해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차려주신 집밥 진짜 먹고 싶었죠. 배달 음식만 계속 먹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진 것 같고 체중도 드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었어요.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자격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를 제 손으로 해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자극이 덜하게 좀 덜 짜고 덜 맵고 하게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고추장도 당이 높고 칼로리가 높아서 저희는 쓰리라차로 소스를 대신하고. 고추장 대신에 쓰시는구나. 아니 그래도 떡이 들어가니까 이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떡볶이는 떡이 탄수화물이라서 열량이 높고 살이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떡을 오트밀로 직접 만들어서 해먹으면 세상에 식단 조절하는 데 도움을 되겠죠. 진짜 철저하게 하셨다. 오트밀로 떡을 만드신다고요 지금? 네, 예. 우와! 진짜 똑같아요. 오, 됐어요, 떡볶이가. 됐어. 됐네. 어머나, 세상에. 잘 먹겠습니다. 네. 어우, 행복하다, 정말. 난 좀 매우긴 한데, 뭘 하니?
아,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배달 음식으로만 떡볶이를 시켜주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건강하게 떡볶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먹읍시다. 열심히 드세요. 적당히 먹는 선에서 먹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운동을 하니까 감량이 잘 됐어요. 그게 적성에 맞고 그리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를 가르치시던 트레이너분께서 대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대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머나 어머나 저 몸매가 정말 50대 주부 맞나요? 트레이너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단하고 그 건강 상태 체크한 후에 헬스 라이프를 케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섯 공주들이랑 남편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일 없게 지금 같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유 세상에! 보는 저희도 이렇게 뿌듯한데 가족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아니 저도 영상 보면서 자극이 너무 팍팍 오네요. 아니 아이 다섯을 키우시면서 저렇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게 일단 얼른 만나서 네.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녀분들이랑 남편분도 함께 배달 음식을 드신 거예요? 예, 제가 밥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안 해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예예예 시켜만 줘도 감사하게 다들 잘 먹어줬는데 시간 지나면서 넷째가 저처럼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살은 안 쪘는데 되게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밥해서 이야기하면서 먹었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주고 니들 먹어 했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달 음식을 이제 그만 시켜 먹고 싶다고 하더니 직접 이제는 애들이 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좋은 영향이네요. 그렇죠?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밥을 제일 잘해서 그 아이 세상에 밥 마스터예요. 밥 마스터. 야. 세상에 아이들이 엄마를 일으켜 세웠군요. 네 그러네요. 정말 이 하루아침에 이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미 그 맛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고 견디셨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살찌면서 식탐이 정말 심해졌거든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하다가 비엔날 17 유산균을 알게 됐는데 배달 음식 끊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배변 효과도 좋고요. 그 식욕을 억제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저거를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 넷째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1년을 같이 장복을 했어요. 아까도 보니까 넷째랑 같이 드시던 게 네. 그게 유산균이었군요. 네, 유산균인데 그 넷째가 저보다는 더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살 빼는 거랑 이 장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선생님? 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이 면역기관인 이 장 속에는요, 미생물인 유해균과 유익균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낮고 유해균의 비율이 높으면 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팀에서 비만 아이들을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도 있는데요. 이 비만 아이들이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 장내에 유해균이 많았고요. 유익균은 적었다고 합니다. 이 장내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 환경에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평소에 달고 짜고 뭐 기름진 배달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먹으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고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유해균이 늘어났을 때 BNR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장내 세균이 불균형할 때 생기기 쉬운 이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BNR17 유산균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감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BNR17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흔히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국수 먹고 저녁에 떡볶이 먹을 정도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BNR17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BNR17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도 그 형태에 따라 착한 탄수화물과 이 나쁜 탄수화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이 체내에 빠르게 이렇게 흡수되는 당당류를요, 우리 몸을 살찌게 만드는 이 나쁜 탄수화물이고요. 잡곡이나 뭐 이런 것 같은 다당류는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내에 천천히 흡수돼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BNR17 유산균이 단당류인 나쁜 탄수화물을 다당류인 착한 탄수화물의 형태로 바꿔 이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화효소에 의해 잘게 쪼개져서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로 저장됩니다. 여기 있는 작은 구슬이 단당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빠르게 소장벽을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소화 흡수가 이루어진다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심지어 남은 단당류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뱃살에 차곡차곡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BNR17 유산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듯 체내에 있는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는 소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해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죠. 유산균 종류도 정말 많은데 BNR17 유산균은 어떤 유산균이길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BNR17의 정확한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우리나라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된 균주인데요. 뭐 신생아에게 모유가 좋다는 건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이 아가들은 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엄마에게 다양한 유익균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는 이 체중 감량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균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주를 따로 분리해서 배양한 것이 바로 BNR17 유산균입니다.